친구들이 손주 많은 걸 부러워한다는 어머니는 이것지? 따봐. 우와, 블레를 많이 열었네. 손주들 먹이려고 마당에 블루베리 나무도 심으셨다. 그거 가지고 뒤로 잘 먹잖아. 요구르트에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새콤달콤한 할머니 사랑이다. 이렇게 네가 꼭 이렇게 먹어. 블루베리 이렇게 먹고 있어 나는. 응?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렇게 많이 넣어서 먹어야지. 먹는 거 같지? 가게를 갖다 주려는데 맨날 잃어버렸어. 새똥 따라는. 잘 먹네. 좋아하지? 성아 엄마도 먹어볼까? 슬하에 3남매를 둔 어머니는 4남매를 낳은 며느리가 참 대견하다. 애다 팥 봤어? 블루베리? 애 키우고 일하는 짬짬이 시댁 농사까지 돕는 며느리. 가져왔어요. 덕분에 함께 웃을 일이 참 많다. 그동안은 부모님이 유경 씨 덕을 많이 보셨다지만 요즘은 유경 씨가 농사짓는 부모님 덕을 많이 본다. 고추 그 저희 가게에서 쓸 거 농사져가지고 세척해서 지금 건조기 돌리려고. 고부가 다정하게 일하는 사이 아버지는 손주들과 워터파크를 개장했다. 네? 아니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온 시대잖아요. 지금 자식을 많이 안 낳았더니 이거가 좋아요. 많이 나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손까지 도와주는 기특한 손주들이다. 동생 하나 놔줄까? 니들이 돌아가. 동생 하나 놔줄까? 너 닮은 동생. 아저 양말 안 좋아. 바쁜 와중에도 자주 부모님 댁에 오는 이유는 부모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도 좋아서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유경 씨 이거 심는 거는 뭐 심는 거예요? 쪽파요, 쪽파.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끔찍히 여긴다. 야, 성우야. 나중에 커서 엄마 뭐 사줄 거야? 신발. 신발? 시시. 아빠는? 아빠 오줌치 사줄까? 효자네요. 효자예요. 효자 아빠 오줌 사줬네. 아빠 평생 일을 하라고 오줌 사준대요. 어, 신발 신어야지. 받았어. 아, 괜찮아. 야, 신발 신고 가. 할머니 댁에만 오면 자연인이 되는 서호. 오늘도 한바탕 시원하게 놀았다. 안 돼. 벗어. 안 돼. 형 벗어. 나 갈 때 안 돼. 이제 너 빨리 못 벗어. 싫어. 그럼 화장실 들어가게? 바쁜 어른들 대신 동생들을 챙기는 둘째 채은이. 역시 자식은 많이 낳고 볼 일이다. 며칠 뒤. 둘, 셋. 아이고, 다 이소아. 퇴근 후 아이들과 운동하러 나왔다. 너무 바빠서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오지 않으면 놀 수가 없어요, 애들이랑.
추억도 쌓을 수가 없고 나중에 커서 바쁜 엄마 아빠 기억보다는 바빠서 못 놀러 간 엄마보다는 그래도 바쁜 와중에 우리랑 잘 놀아줬다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누나들한테 줄줄이 공을 빼앗기던 서호. 야! 왜 이러나? 서름이 폭발했다. 꼬아! 한 고마. 통닭구이 먹을까? 서호 통닭구이. 한번 세워줄게, 이렇게. 야. 야. 그렇지. 하나에서 둘이 됐고 다시 여섯이 된 유경 씨네. 개성 강한 사남매 덕에 울고 웃으며 13년을 달려왔다. 힘든 것보다는 애들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그 수십 배, 수천 배 이상이니 그거에 만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애들 잘 키워야죠.